25번 문제. 긴 관 한 끝에서 펌프로 압수된 밀어넣는 급수가 관을 지나는 동안 차례로 가열되고 증발되고 과열 더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끝에 나갈 때 과열 증기가 되어서 나가는 형식이 보여요. 말이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관료 보일러예요. 이게 관료 보일러. 26번. 소형 관료 보일러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만든다. 소형 관료 보일러, 다관식, 관이 많이 있는 관료 보일러, 소형 관료 보일러에 구성한다. 자고로 노통자가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관료 보일러는 드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노통이 들어있다, 드럼이 들어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수관형 보일러 중에서 주로 관으로만 되어 있고 관이 많이 있는 경우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을 잡아주는 헤더가 필요해요. 관 모음 헤더. 아시겠죠? 네. 수관과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27번. 주철제 보일러 일반 특징으로 틀린 거. 근데 주철제 보일러 쭉 설명 자세히 했죠. 네. 예, 불고기집 불판이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1번. 내열성, 내식성이 우수하다. 맞죠? 예. 나온 대용량은 부적합해요. 고압 대용량은 부적합해요. 고압을 올리면은 조리가 틈새가 생깁니다. 저압으로 해야 돼요. 저압용으로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온도를 고온으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용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어렵고 난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에 의해서 부동팽창을 균일히 발생할 수 있다. 열에 의해서 부동팽창이 뭐냐면 부동팽창은 부동은 못 움직이는 거죠. 부동자. 못 움직이는데 열밖에 늘었다. 그 자리에서 줄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를 부동팽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철로 같은 경우는 부동팽창이 제자리에 있긴 있지만 틈새가 벌어져서 늘었다가 쭉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근데 보일러는 어때요? 제자리에 고정돼야 그대로 움직이기도 못해. 근데 부자리에서 막 열받았다 식었다 그러면은 깨져버리죠. 열에 의한 부동팽창을 균일히 발생하기 쉽다. 맞죠? 라운 쪽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편리하다. 조각조각을 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돼요. 그 조각은 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예, 쪽수 증감이 쪽수 증감이 쪽팔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쪽수 쪽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틀려다 하고요. 4번 대용량 고압 저가받아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문제 18번 주철제 보일러 특징을 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 내식성이 우수하다 부식 잘 안 되죠. 4번 섹션 증감으로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다음은 주로 고압용으로 사용됩니다. 절대 고압 부적합. 저압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제 29번. 주철제 보일러 특징 설명하고 옳은 것. 가봐. 내열성, 내익성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열이 잘 견디고, 부식도 잘 견딥니다. 좋다, 크다, 이래야 돼. 다음은 고압 대용량으로 적합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지금 29번은 맞는 거 골라라. 다음은 섹션 증감으로 용량 조절할 수가 있다. 맞죠? 라번 충격이 강하다. 네, 틀린 말이죠.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30번 주철제 보일러의 장점으로 틀린 거 가번 전열 면적에 비해 설치 면적이 적다. 나번 섹션 수를 증감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다음은 주로 고압용으로 쓰인다. 아니죠. 고압용 절대 안 되죠. 라번 분해 조리 운반 용량을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쇠물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 가능해요. 내부에 어떤 게 가능해? 내부에 어떻게 한다고? 복잡한 형상.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네? 열 많이 흡수하려고. 연소실 옆에 그냥 열 흡수하게끔 그냥 요철 모양을 만들고 난리를 뽀깁니다. 복잡한 형상이 가능해. 이 말은 두 가지로 특징이 갈라진대요. 복잡한 형상이 가능하면은 전열 면적을 어때요? 넓힐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단점이 생겨. 속이가 복잡해. 청소가 어때요? 어려워. 아, 이거 청소가 곤란해. 속이가 막 그냥 미로야, 미로. 그러면 청소 곤란해지겠죠? 네. 좋은 점이 생긴 반면에 안 좋은 점이 생기는 거죠. 31번. 60페이지 31번까지가 특징에 관한 주로 그런 문제예요. 여러 개의 섹션을 조합해서 용량을 가감할 수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청소나 검사 모델을 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방금 이야기한 거 설명. 뭔 보일러예요? 주철제 보일러. 4번이 맞네요.
32번 6페이지 문제입니다. 보일러 설치 기술 규격에서 보일러 분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최고 상한력을 증기로 사용하면은 1기압이기 때문에 메가로 하면은 0.1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수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 용도로 쓰이면은 393 켈빈, 120도 이내까지 국한이 됩니다. 120도 어서 많이 들어본 수치죠. 온수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에서 안전벨과 방출벨 구분하는 온도가 120도죠. 네. 120도가 이제 넘어가면은 안전벨, 120도가 안 되면은 방출벨을 다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드는 20A짜리를 부착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압력과 온도가 좀 관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일반적 보일러는 사용 매체에 따라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열매체 보일러 등으로 사용 열매체에 따라서 증기를 빼내느냐, 온수를 빼내느냐, 아니면 특수 열매체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재질에 따라서 방철 보일러와 주철로 구분한다. 재질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산업용은 거의 없지만, 없어요. 근데 가정용에는 요즘에 스테인리스를 만들어서 스테인리스 보일러가 별도로 나오죠. 라운, 연료에 따라서 유류용, 가스용, 석탄용, 이렇게 또 목재, 그리고 폐열, 버리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연료가 아니라 뭐 쓰레기 종류 태우는 거, 특수 연료 보일러가 있어요. 답이 1번입니다. 틀린 거. 33번 주철제 보일러, 섹셔널 보일러, 섹셔널 보일러 또는 섹션 보일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조합 방법이 아닌 것 같겠죠? 전후, 좌우, 맞세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상하, 위아래로 조립은 없어요. 상하 조립은 없습니다. 조립 방법이 전후, 좌우, 맞세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는 세부적으로 원통형 보일러에서 특히 노통 보일러가 가장 산업용 보일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선을 그은 보일러라고 보면 됩니다. 출발점에서.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노통용화 보일러가 대부분이고, 자고 노통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노통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에. 노통 구조에 대해서. 노통 구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별도로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통과 연관, 뭐 스테이, 뭐 이런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한 것도 들으신 다음에 정리하고, 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 넘어가야죠. 63페이지 42번이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수학시험은 출제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시험. 그래서 수학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 수학시험은 48번까지 문제에 해당됩니다. 수학시험 정답을 보시면, 원칙, 뭐냐,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보다 높게 하라. 그리고 최소한 2기압 이상, 메가로는 0.2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하라. 수업시험 하는 목적은 균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일러 본체에 균열이 가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한다. 자, 방철제 증기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4기압. 이게 예단이기 때문에 킬로와트 메퍼 정센티미터로 나온 거죠. 수업시험은 뭘 파악한다고? 균열 여부 파악한다. 그리고 시험하는 압력은 최고 사용압력보다 높게 하라. 오해하면 안 돼요. 최고 사용력이 위험할 텐데 그것보다 높게 하면 센 보일러가 터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용어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최고 사용력은 그냥 사용하는 허용된 압력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일러가 진짜 철판이 찢어지는 것은 최대 인장 강도,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그곳에 25%까지만 적용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사용량보다도 높더라도 75%의 여유가 있는 거죠. 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이 있었죠? 최소한 얼마? 0.2 메가파스칼. 이게 이제, 요즘 기준으로 메가파스칼로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메가파스칼. 옛날 문제로 나오면 얼마? 2기압, 2kJ/cm 이상의 압력에, 네,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해야 됩니다. 방철제나 주철제나 구간 자체가 똑같아요. 최고 사용하는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학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이하로 0.43에서 1.5MPa 2.5MPa 이상 4.3MPa 미만 4.3에서 1.5 미만,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압시험은 몇 배다? 2배. 2배. 이것은 1.3배 해서 플러스 0.3MPa. 만약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1.3배에서 플러스 0.3이니까 6자니까 3kmps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는 몇 배? 여기 제가 말한 1.5배. 1.5배. 옛날 기준으로 하면 1.5MPa 얼마예요? 15기압입니다. 10배씩으로 차이가 나니까요. 계산할 때.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떠라고 보면 되겠죠? 강철제 증기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4기압이에요. 수압시험 압력이 얼마냐? 4기압. 메가로면 0.4배가죠. 0.43 보태면 2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압력이 2배죠? 4 곱하기 2배. 8기압으로 하면 되겠죠? 답 4월이 되겠죠. 43번 문제. 강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력이 0.43MPa를 초과하고 1.5MPa를 이해할 때 수압시험 압력이 얼마입니까? 그 사이에 해당되면 1.3배 플러스 0.3MPa를 더한다고 한다. 그게 답이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44번.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시 수압시험은 시험 수압이 규정된 압력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해야 돼요. 규정된 압력이 6%가 초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6%가 초과되면 초과된 압력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빠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압력으로 계속 펌프를 돌려서 펌프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죠. 6%의 규정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45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수압시험 시 시험 수압이 규정된 압력 몇 퍼센트 이상을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답은 이제 4번이죠. 6%. 46번 문제.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로 안에 말을 넣으세요.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초과하고 1.5MPa 이하일 때는 최고 사용압력의 1.3배에 0.3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3, 0.3. 47번. 열상시설의 검사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할 때 강철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초과 1.5MPa 이하의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은 1.3배 플러스 0.3MPa. 답이 3번이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8번. 주철제도 최고 사용 압력이 여기에 속하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똑같아요. 알겠죠? 주철제도 똑같습니다. 주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MPa입니다. 0.4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에 해당되겠죠. 2배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4MPa니까 0.4의 2배니까 0.8MPa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게 정답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마지막 50번까지 문제입니다. 중간에 노통에 대한 분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49번 보일러 매체 분류 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보일러 매체는 속에 열 매체, 보일러 안에 뭘 넣느냐. 물 넣는 것도 있고 물 넣으면 증기나 온수 나오고 물 대신에 수 나와서 모리선 넣는 특수 열매체 넣는 거죠. 그래서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열매체 보일러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스 보일러로 다른 것은 연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연료 사용하는 연료. 다음이 2번이 되겠죠. 50번 문제. 온수 보일러에서 배플 플레이트 설치 목적으로 맞는 거 배플 플레이트. 배플 플레이트는 전열 효과를 증가시키고 열을 흡수를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끓음이 부착된 것을 방지합니다. 이게 배플 플레이트는 배플은 뭐냐? 방해한다. 플레이트는 판이다. 이런 소리. 방해 판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배플 플레이트가 이런 거예요. 기름 보일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용 이렇게 보시면 밑에 하단에가 이제 앞판 이 이렇게 판을 뜯어내면은 속에가 이렇게 버너 같은 것이 이 버너가 밑에 하단에 있고요. 버너가 불을 때면 중앙에 연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있죠. 연속 게스가 올라오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름관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요.
주름관이 연기가 나가는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 목소리 왜 갑자기 커질까요? 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청소를 할 때, 연동을 청소할 때 여기 끌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밴드를 끌어내. 끌어내 뽕 빼면은 이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고요. 속에 이렇게 망이 끼어져 있어요. 밑에 물론 뽕뽕뽕 다 뚫려서 연습가스가 올라가는데요. 이걸 드러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판이 있어서, 교차로 이렇게 판들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냐면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가요. 알겠죠?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것을 백불판이라고 해요. 백불판, 판이 이제 플레이트고요. 백불판. 백불이라는 것은 방해판이에요. 다른 말로 통과를 못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방해를 해주는 판인데요. 연속가스가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렇죠? 한꺼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이런 효과가 뭐냐면은 전열 효과,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왜? 체비한 시간이 길어져. 연속가스 훅 안 빠져나가고 연속가스가 어때요? 6시대에 어때요? 체비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로 인해서 전열면에 뭐가 달라붙었냐면은 그름이 어때요? 네? 그런 부착이 어때? 방지를 해줘요. 예. 네. 이게 소용돌이.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끼야 돼요. 그런 역할이 백불판인데요. 이게 이제 기름보일러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안 되니까 가스 자체는 뜨들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름보일러에 가정용 보일러 이런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보일러는 되면 기름되는 게 많고요. 가스용 보일러는 굳이 100불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연소 자체가 끓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깨끗한 연료가 저런 것을 100불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2차 주관식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